이야. 와. 활용 점점 볶음밥. 와. 아무리 배불러도 요건 들어가더라고요. 맞아요. 이건 정말 한 숟갈도 남길 수가 없죠. 진짜. 야, 이거야 이렇게. 진짜 꾹꾹 눌렀다가 먹어야 돼. 와. 어 맛있다. 너네 많이 싸우냐? 너네 많이 싸우냐? 적당히. 적당히가 어느 정도야? 피나기 전. 피나기 전. 보세요. 아니. 맞아. 안녕. 웬일인지 할 말을 잃고만 조나단. 택시라고. 적당히 아닌데요. 너네 많이 싸워야 돼. 아, 제가 때리지 마. 아, 조나단이 왜 이렇게 말랐어? 왜 이렇게 말랐어? 약간 크면, 더 크면 사이가 변하나요? 어. 진짜로? 응. 어떻게 변해요? 나는 내가 막둥이니까 나머지는 다 50대야, 언니들이. 아. 나이가 많잖아. 되게 절절했죠. 절절? 응. 싸우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. 맞아, 저렇게 돼요. 어렸을 때 약간 경쟁심 같은 게 있었어. 그게 아니고 잘 되면 진짜 막 야 좋고. 어, 그 언니들도 이래.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냥 힘들지. 지금 그냥 힘들어도 이게 지금 남들한테 얘기 못할 그 쓰면 빨리 얘기해. 내가 뭐 처리를 해줄 테니까. 약간 되게 끈끈하다. 끈끈해져. 더 끈끈해져 나이가 들면. 와 너무 그러면 좋은데. 그리고 만약 집안에 일이 큰 게 터지잖아. 네. 그러면 되게 끈끈해져 다시. 뭐 가족 중에 한 명이 뭐 안 좋게 되거나 뭐 이러면은 나머지 가족들이 확 뭉쳐. 그럼요. 가족밖에 없죠. 너 나중에 일만 하다가 지쳤을 때 되게 지쳐 쓰러질 때가 있을 거야. 그때 이제 기댈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. 잘해. 그래 지금은 이렇게 싸워도 너네 엄청나게 끈끈해질 거. 그럼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? 네가 지금 몇 살이지? 23살이요. 지금 내가 이제 48이니까 24년만 지나면 돼. 24년만 지나면 돼. 24년 동안 계속 아, 이렇게 막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더 오래 살아요. 이제 안 싸우네요, 파트리샤랑. 아니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형제가 있어야 된다, 자매가 네, 있어야 맞아요.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아마 네. 두 분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벌써 있을 거예요, 그죠? 벌써 둘째 언제? 예. 저희는 둘째 생각이 있어요. 근데 아직 계획이 없을 뿐이지. 네. 승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결국엔 가족밖에 없고 아이를 생각하면 형제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고 있는 중. 네. 만약에 시우 동생이 나중에 생기면 아들이면 좋겠어요, 딸이면 좋겠어요. 네, 부모님 욕심으로는 딸이었습니다. 딸이구나. 네. 현실 남매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 아 이쁘겠다, 딸.